또 봐요. 여러분들은 닭 보면서 어떤 생각해요? 저는 요 앞에 겨울잡이에서는 1주일 10일들을 봤고 지금 10월 20일들을 봐요. 자, 10월 20일들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항상 재배론의 기준은 딸거 있나? 이게 기준이야. 이게 딸거 있나? 자, 이거 여기 보면 요 이파리 봐봐. 요 이파리 긁혔죠? 어? 이거 종채야, 종채. 지금 이 밭에 종채 엄청 많아요. 이 밭에 종채 엄청 많아. 이게 자, 이게 딱이 느낌. 종채 많아, 종채 많아. 자, 아무쪼록 항상 15월 20일 앞을 봐, 앞을. 자, 그 기준은 잎새 깔 꽃. 그리고 이제 항상 내린 열매보다는 이제 우리 이제 계란만한 열매라고 생각할까? 계란만한 열매가 있냐 없냐 그걸로 체크합시다. 계란 내지 이제 비대 계란 내지 비대 그렇게 얘기하자. 자, 그런 열매들이 계속 달려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어때요? 계속 같은 얘기 아닌가? 계속 잎새기 빠집니다. 잎새기 빠져. 아이고, 이게 계속 몽땅몽땅 달리는구나. 색깔이 한테나니까, 그죠? 자, 이거를 비대케 해야 되네. 이건 색깔이잖아, 색깔. 비대. 비대를 봐야 돼, 비대를. 이해가 됩니까? 야들은 왜 이럴까, 야들은? 야들을 한번 보자. 여기 연결되어 있겠지, 여기. 아니면 지금 몇개또 땄겠지, 그죠? 그런 식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표현하지만, 총체가 증가한 이유도 똑같은 거야. 왜? 식물이 약해지니까, 그죠? 그런 걸 생각하세요. 이 대가리 봐, 대가리. 저 위에 봐봐. 잎에 다 긁혔잖아. 그런 게 항상 기준이에요. 자, 됐다. 힘드네요. 현재 시간 11시 반인가 그럴 거예요. 천장 열어놨네. 자, 아무쪼록 체크해요. 자, 이상합시다. 기준점이 나와야 돼요, 기준점이. 그거 안 나오면 안 돼. 자, 이상입니다. 밝은 재도 주고, 질서도 주고, 위로 연면도 하시고, 다 하세요. 이 봐봐. 자, 이상입니다. 습답에서는 열매가 하나 더 달립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또 봐요. 아유, 요새 몸이 막 경직이 돼가지고. 자, 보자. 8m, 9m, 몇 m야 이거? 면적부터 체크해요. 하우스가 작으면 그만큼 온도는 더 떨어져요. 자, 이게 대가리, 이게 좋은 다습입니다. 좋은 다습. 여기서 지나가는 농가가 있고, 여기서 이제 좀더 더, 장애가 머무는 농가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여튼 이건 좋은 다습이에요. 이거는. 자, 이게 봐봐. 이게 이렇게 있다가 밑에 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심하면 이제 얼룩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보면 되고, 자, 이거를 비료로 해결한다. 비료로. 철이 높은 걸더 주면은 더 이제 보완은 할수 있는데, 근데 이게 비료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죠? 이 시기에 오는 하나의 생리장이지, 이걸 다르게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자, 생리장이다.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한낮은 뜨겁고 밤은 춥고 여기서 나타나는 일교차에서 이런 이제 잎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똑같은 논리 위로 이제 쳐요. 위로 쳐서 보완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됐지? 됐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신초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하았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누가 봐도 뭐 신초는 나옵니다. 근데 이제 탈색이 들어오는 거지. 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봅시다. 자, 기침을 좀 많이 해서 목이 좀안 좋아요. 자, 양해를 해주시고 보자. 항상 같아요. 순회양 봐요. 순회양이랑 이제 하우스.
연동입니다. 연동. 자, 이걸 1m. 뭐 1이 대충 1m 계산하면 됩니다. 1m 계산해서 몇 개 날리노, 꽃은 잘 오나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색깔 1이 보여도 없다 해도 4, 6, 7 제 눈에 한 7, 8개 모입니다. 이게 그래, 이래도 한번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 그러면 얼추 계산이 나와. 자, 그리고 이제 야들 젓가 잘해야 되고. 보자. 하여튼 이렇게 그냥 갈 겁니다. 자, 같은 얘기. 꽃이 없으면 앞쪽 저 뒤쪽 계속 맹물 한 번씩 흘려요. 그러면 되고, 그 이전에 잎 색깔 좀 올려놓고. 자, 됐고. 항상 5대1의 미량요소를 어떻게 사용할까 그런 생각을 해내세요. 신초 봐가면서. 자, 일반 4종 복합비료 개념도 있지만 아미노산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도 존재하니까 그것도 이제 어떤 식으로 쓸까 생각을 해봐요. 누가 뭐래도 2, 3, 4, 2월 빼더라도 3, 4월에 폭발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야, 정체 있나 없나 체크하시고. 자, 기준점 알겠죠? 그래, 질소라는 걸 아예 나는 안 쓴다, 배제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이라도 주면서 이제 농도를 가지고 놀아요. 뭐 9%, 12%, 15% 이렇게 농도를 가지고 놀면 5월, 6월, 7월에도 품질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자, 참고하세요. 자, 이상입니다. 빨리 비가 좀 와가지고 이 꽃가루 이게 다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네요. 이상입니다.